아주 운동 많으시네요. 지금 티슈 케이스 만들고 있어요. 아, 티슈 케이스요? 네. 그 우리가 아는 사각. 네, 티슈. 각 티슈 끼울 수 있는 티슈 케이스예요. 평범한 천이 티슈 케이스가 되는 시간. Just a 10 minutes. 아, 완성됐어요. 아, 똑딱 만드시네요. 훌륭한 인테리어의 기본은 배치. 어느 장소에 어떻게 노느냐에 따라 집안 분위기 확 달라져요. 그냥 무심하게 툭 내려두기만 해도 절로 빛을 발하는 패브릭의 매력. 무심하게 툭, 시크하게 척. 엣지 있는 라이프 스타일 즐겨봐요. 여기다 이게 다 뭐 어떻게 보면 패브릭 제품들인가요? 어떻게 꾸미신 거예요? 네, 전체 다 저희는 린넨이나 면 사용해서 패브릭 제품들 만들고 있고요. 지금 이 공간은 침실 공간이에요. 동화 같은 공간 만들고 싶었거든요. 동화라면 백설공주 아님 신데렐라? 제가 여기 동화 같은 느낌으로 꾸몄다고 했는데 빨간 머리 앤을 좋아하거든요. 빨간 머리 앤? 네.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이제 여기에 담았고요. 우리에게 노래와 애니메이션으로 익숙한 빨간 머리 앤. 고수에게 빨간 머리 앤이 있다면 내 영원한 뮤즈는 관찰팀 니들이다. 내 맘 알지? 모른다에 한 표 드려요. 옛날부터 그 동화를 좋아했기도 했지만 이 집이 되게 그 애니 살았던 그 집과 좀 닮은 느낌이 있어요. 아... 네, 그래서 공간 꾸밀 때도 항상 그녀가 입었을 법한 옷, 그녀가 가지고 뭐 놀았을 것 같은 그런 소품들, 그런 것들로 좀 채우고 있죠. 등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갓을, 큰 갓을 하나 샀어요.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린넨 천 하나만 이렇게 둘러주고 위쪽에 전선 가릴 수 있게 저렇게 밧줄로 감아서 이런 식으로 연출된 등이에요. 제가 디자인해서 만든 너그인데요. 플라워 패턴에 이런 이제 컬러감이 어울리는 테스를 달아주고 라운드로 디자인했어요. 침실 공간이나 뭐 응접실 같은 곳에 바닥에 깔면은 좀 분위기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. 그럼 이 패브릭의 매력은 뭘까요? 패브릭이라는 건 가장 인테리어를 쉽게 바꿀 수 있는 소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계절이 바뀌면서 그 침대 커버 하나 바뀜으로써도 이렇게 분위기가 확 변할 수 있고요. 또 쉽게 뚝딱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을 또 가지고 있어서 여러모로 인테리어를 바꾸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쉽게 뚝딱 어떻게 보여줘 보여줘.